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은철 씨가 오늘 오전 김 전 대통령의 상도동 사저에서 별세했습니다. 올해 68세인 고인은 폐부전 증상으로 10년 이상 투병해왔다고 동생 현철 씨가 연합뉴스와의 TV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현철 씨는 통원 치료를 하며 나름 건강하게 활동해왔다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 놀랐다며 무엇보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며 외부에 노출된 적이 거의 없었던 은철 씨는 2015년 김 전 대통령 연결식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슬하에 일남 일녀를 뒀으며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에 차려집니다.